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자, 오늘 저 중국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짜잔. 네, 스위치 S는 프로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짜퉁이죠. 호환되는 중국제 고양이 프로콘입니다. 케이스도 예쁘고 아이들이 좋아하게 생긴 프로콘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거와 같이 또 구입한 게 역시나 그 번들 조이콘 예쁜 색깔로 구입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중국에서 만든 호환 프로콘이라고 하죠. 이건 약간 원래 닌텐도 그 스위치에 그 조이콘보다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좀더더 이쁘게 생겼는데 반응이 좋다고 해서 이게 정품을 사면 한 7만 원돈 하거든요. 너무 비싸서 호환으로 해서 그거의 한 반값에 이렇게 두 개를 살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국에서 온두 개의 택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안에서 열었습니다. 자, 이쁘네요. 내용물은 이렇게 뭐 충전 케이블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중국말로 된 설명서. 디자인이 뭐 깜찍합니다. 이거 아이들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그냥 컬렉션으로 하나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만한,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았어요.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았고, 정품 프로콘도 비싸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조작감 뭐 비슷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다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색깔과 이 캐릭터성 때문에 그냥 컬렉션 차원에서도 되게 예쁜 그런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조이콘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이콘은 지금 뭐 벌써 뭐 이렇게 보면 배터리가 좀 들어있는 것 같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벌써 뭐막 찾고 있습니다, 뭔가를. 이따가 스위치랑 연동을 이제 시켜보면 될것 같고요. 이쁘죠? 아주 이쁩니다. 색깔이 장난감스럽게 생겼는데, 퀄리티도, 원래 닌텐도 스위치 자체가 원래 장난감처럼 생긴 거니까요. 정품과는 달리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그립감을 어떻게 보면 더 향상시킨 그런 제품인데, 일단 닌텐도 스위치가 4인용까지 되기 때문에 이 마리오 무슨 그런 게임들, 되게 요즘 제 애기야랑 같이 하는 그런 게임들을 한 3명 이상 4명이 하려면 꼭 필요합니다. 한 조를 또 사야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품은 너무 비쌉니다. 이게 한 7만 원 해요. 7만 5천 원막 이런데, 그거보다는 이 호환제, 이 중국 짜퉁, 이게 조작만 똑같다면 아마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자이로도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따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요. 네, 방금 테스트를 했는데 되게 잘 되네요. 진동도 정품보다 더 셉니다. 그리고 뒷모습도 이 그립이 돼 있어서 사실 잡기가 더 편하고요. 뭐 목적이 이 그립용으로 산건 아니지만 4인용을 위해서 산 거지만 디자인과 성능이 다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아주 이거 괜찮네요. 가성비 쩔어주네요. 역시 중국. 새로운 컨트롤을 잡는 방법은 그냥 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본체에다 끼면 바로 인식을 하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아주 헤맸습니다. 얘도 역시나 그 본체에 USB-C로 본체와 연결하면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얘도 아주 잘 되고 진동이 아주 셉니다. 기능적으로도 만족스럽고 디자인도 만족스러운 두 개의 아이템이었습니다. 예쁘네요. 네, 하여튼 만족스럽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장 감독입니다. 감사합니다.